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다가오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준비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선 35명의 특별위원장과 자문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기도회 및 자문위원 특별위원장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9.1 전주예수비전교회에서 진행된 준비기도회는 올해 준비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국진 목사가 설교에 나섰고 다음 세대와 전주의 복음화, 국가를 위한 기도 등 10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연합회는 특별히 올해 찬양에 중점을 둔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 때는 어린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장년 성가대, 또 장로 성가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즐기고 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9일 오후 4시 바울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설교는 연합회 직전 회장 김동하 목사가 맡고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는 전주시 1,400여 교회의 예배 회복과 영적 부흥, 포괄적 차별금지법 완전 폐지, 튀르키예 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회를 이끕니다. 연합회는 올해 부활절 연합기도회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년 부활절 연합예배에 전주시의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하여서 전주시장 우범기 시장님에게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함께 같이 연결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연합예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연합회는 교단과 교파를 조화해 전주시 1,400여 교회와 20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전주시 복음화를 위해 부활절 연합예배, 광복절 연합예배, 그리고 성탄 점등 행사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